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한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의 거의 종신 집권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그 체제가 아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시진핑이라는 사람 자체가 운이 좋은 것 같네요. 예, 그 뭐 본인이 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소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 인민들을 철두철미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권력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장기 집권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친중 그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방법을 또 신속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참 선거 공정성을 윤석열 정부와에서 되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 현재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앞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시진핑의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도 그냥 적용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탈북민을 추적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이 탈북민을 보시게 되면 안면 인식 기술.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CCTV가 있고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는 거죠. 이제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 그다음에 많은 자원을 안면 인식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면 인식 기술로 미행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탈북민의 시를 말리는 중국의 AI, 인공지능. 뭐 이거의 앞선 버전은 신장 위구르를 여러분들 통제 관리하는 데 이미 충분하게 검증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중국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그다음에 탈북민을 여러분들 추방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친중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방법을 당연히 뭡니까?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인민을 통제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국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국제 이야기가 중국 이야기가 아닌 거죠. 탈북민 이야기랑 하는 게 아닌 겁니다. AI 검열을 피해 차량으로 선양해서 난닝까지 인도했지만 공안에 미행이 붙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탈북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 A씨는 조선일보에 이달 초에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인 중국 광시성 난닝 인근에서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5명과 지원과 현지 브로커 여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중국 당국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검색을 강화하면서 코로나 해빙기를 맞아 한국행에 나선 중국 내 탈북민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그 10억 넘는 인민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좋은 날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중국인들에게도 불행하지만 중국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한테 앞으로 얼마나 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중국 사람들 안 됐네. 그 정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문제까지 여러분들 미쳐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탈북민 지원가자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안면 인식 기술의 적용으로 신분증이 없는 탈북민들은 중국 내에서 버스, 기차, 비행기, 배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가능되게 됐다. 코로나 기간 중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안면 인식 기술을 공항과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보안 검색에 적용하면서 신분증이 없거나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탈북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중국 내 이동이 원천 봉쇄됐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안면 인식 기술, 뭐 CCTV, 뭐 이런 생체 정보 이런 걸 활용한, 그리고 뭐 언론 통제 이런 거가 여러분들 가능한 그런 시대에 권력을 쥔 겁니다. 오래 해먹겠죠. 탈북민 지원가들은 AI 근무를 피하기 위해 개인 차량을 빌려 탈북민들을 태우고 2, 3명의 운전기사가 24시간 교대로 운전하며 중국 동북 지역에서 동남아 국가 국경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안은 통신 감청과 스파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출발지에 체포하지 않고 전 노정을 미행 감시하며 이들이 국경을 넘을 때 탈북민은 물론이고 지원가와 현지 블로커 등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뭐죠? 예, 통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 그룹의 80% 이상이 체포돼서 비상이 걸렸다. 북중 국경 전역에 탈북 방지용 철조망과 감시용 CCTV가 설치돼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어도 월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왔다. 최근 1억 원 가까이 상승한 탈북 비용도 탈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정은이가 참 좋아나겠습니까? 2019년에 1,000명 정도가 탈북을 했고 2020년도에 229명, 2021년도 63명, 2022년도 67명으로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완벽하게 이용해 가지고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는 탈북민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걸 통해가 다음에 뭡니까? 한반도의 북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쪽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중국하고 이렇게 엮인 거가 대한민국 역사지 않습니까? 수천 년을 그냥 거의 뭐 복속당한 상태로 살다가 그게 이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아가지고 이제 겨우 숨통을, 아마 지금 시대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국으로부터 숨통을 쥐어당하지 않는 상태에 사는 그런 시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이제는 뭐 선거까지 그냥 그렇게 완전히 장악이 됐으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중국은 자기들이 인민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나 노하우를 주변국에 계속 이제 수출하겠죠. 자기 편을 계속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탈북민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 인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의 시리즈, 5월 30일 날 2022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